안녕하십니까. 직사방송 임낙관입니다. 추석 연휴 휴가 중에 섬진강길을 지나다 붉은색으로 익어가는 꾸지뽕나무를 만났습니다. 멀리서 보니 빨간 앵두가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나무가 꾸지뽕나무랍니다. 꾸지뽕나무의 분포지는 한국에서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황해, 외국에는 일본, 중국 등 산기슭의 양지 쪽이나 마을 부근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꾸지뽕을 보니 옛날 제가 어렸을 적 대나무 밭에서 빨갛게 익은 꾸지뽕 열매를 따먹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열매의 맛은 조금은 달콤한데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인가 속이 편치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꾸지뽕은 약효가 증명이 되어 찾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렇게 농장에서 재배도 하는가 봅니다. 효농으로는 폴라보노이드계인 모린, 루틴, 모루틴을 함유하여 항암효과에 탁월하고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산, 리보플라민 등의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B1, 비타민, B2를 함유해 노화방지, 신경안정, 장운동에 효과적이며 비타민C를 함유해 피로회복과 동맥경화에 좋고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사는 그냥 아름다운 그림으로만 봅니다. 파란 잎에 빨갛게 익어가는 꾸지뽕 열매가 이쁘게만 보입니다. 자, 그럼 꾸지뽕 열매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뿌지뽕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촬영 편집의 직사방송 임낙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CF,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